네, 안녕하세요. 징계소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토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엔 조금 일이 좀 있어서 문제를 막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고 문제풀이 정도 연습, 계산 연습 정도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보고 봤습니다. 저는 계속 그 주말에 좀 바쁜 생활을 했고요. 평일은 뭐 출퇴근 정도고, 그리고 분량하고 문제 푸는 데 충실했습니다. 저도 그냥저냥 그렇게 보냈고요. 네. 그 날이 더운데 에어컨 때문에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번 주는 내내 골골대다가 네. 그리고는 또 리미트 쪽 보는데 좀 많이 개념이 좀 부족한 건지 약간 이제야 뭔가 알듯 말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 기초가 많이 부족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 많이 풀어봤고요. 그 임플리시트 펑션 관련해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김남호 선생님 그 내용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리미트 부분 조금 봤던 건데요. 내용이 많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좀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몰랐었던 것, 놓쳤었던 것 같은 거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정의부터 봤을 때 약간 고등학교 때 되게 약간 이 기호가 좀 와닿지도 않고 좀 그래서 그냥 대충 뭐 그러려니 연속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은 이제 저희가 뭐 다항함수 미분 하면은 이거 미분 하면은 nx, n-1 그냥 요것만 그냥 당연하게 그냥 미분 하라니까 그것만 썼지 그냥 미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분과 연속을 조금 더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이제 일변수 경우에는 이게 연속을 확인하려면 그냥 이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서 오는 것만 이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함수 값하고 그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그좀 편하게 R1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R1에서 어떻게 저걸 보이지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요 fx라고 하는 요 함수 값에다가 얘를 무한히 p에 다가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를 수열을 사용을 해주면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요 분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작은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p가 있으면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가오는 그런 수열처럼 돼서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수열의 극한으로 좌극한이라고 하죠. 네.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잘 정의를 해서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되면은 결국엔 좌극한, 우극한이 함수값하고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했던 게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창원으로 좀 확장만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저희가 뭐 수렴 속도나 이런 거를 뭐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으로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렴을 하는지와 그리고 그 수렴하는 지점의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수렴 속도와 상관없이 수렴하는 두 가지 경로 우극한하고 좌극한에서의 그 수열의 수렴성만 체크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함수값만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는데 R1에서는
그렇죠? 근데 RN에서 N이 2보다 큰 경우에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연속인 구간을 실직선에서 잡았는데 수직선에서 그렇죠? 거기서 잡았는데 이제는 여기 함수값이 있고 여기 볼이 있어서 이 모든 곳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다 세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속인 거 하나 체크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한가지 경로의 수열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에서는 적극한하고 우극한만 보였으면 됐으니까, 뭐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줘도,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겠지만, 이걸 안 써도 편히 쓸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 P에서와 그리고 그거에 다가가는 수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그 오픈 볼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로서 절대값 기호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한 점에서의 그 오픈 볼과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되게 당연하면서도 좀 신기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이제 수열 자체를 어떤 변수로서 바꿔주면서 변수가 P로 다가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라고 할 때는 얘를 다시 좀 수열로 보내면 수열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건 조금 더 이제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일 때는 수열로서 보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대수를 제가 듣거나 막한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경우에서 실수 자체가 되게 빵꾸가 뚫려 있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코시 수열의 극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전 이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 근데 요거 연속성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 배리어블 자체를 이렇게 실수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어떻게 극한을 정의하는데 되게 직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저한테 좀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예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앞부분은 그대로 네, 넘어갔고요. 제가 좀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6번을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6번을 좀 보면은 이제 얘네 둘다 0으로 갈때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함수 자체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6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뭐 여기가 x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면은 요 분모의 분모가 되는 요 부분도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얘를 풀어줬을 때 얘를 풀어주면은 분모 분자끼리 곱해주면서 이제 위로 가고 최종적으로 분모가 되는 애가 있을 텐데 얘도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분모로서 무엇을 0을 곱했을 때 0으로 다시 그거의 역원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얘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분모가 0이 될 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얘도 지금 x랑 y가 둘다 0으로 무한히 다가갈 때는 분모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정의가 안 되는 방식에서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둘다 0으로 갈 때는 수렴하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뭔가 노트를 볼 때는 좀 당연하게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둘이 갈 때는 안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나가는 면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을 때, 그쵸? 아 이게 좀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오래 쓴 지가 좀 오래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이 꼴에서 얘가 0으로 무한히 다가갈 때 그게 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함수 자체는
정의가 잘 되지만, 왜냐면 부모가 0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0으로 무한히 다가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함수 자체는 정의가 잘 되지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서 수렴성을 보일 수가 없는 거지. 발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수 자체가 정의되지가 않는 것인지, 요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얘가 자체가 정의가 안 되냐. 근데 그렇다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것도 아니고 0으로 다가가는 형태일 텐데, 그게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요런 좀 수열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수열을 무한히 n을, 극한을 보내면 결국에는 0.99999 가는 무한소수의 형태가 될 텐데, 요 무한소수는 또 0.3333에 곱하기 3을 해준 것이고, 근데 얘는 다시 쓰면은 3분의 1에다 3을 곱한 꼴이니까 1이 되니까 0.9의 무한소수가 1이 되고, 요 극한 자체가 1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 결국에는 얘이 총합 꼴이 f의 1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 f가 잘 정의되지 않으면 극한에서도 함수 자체가 잘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함수의 극한 자체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요 예시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1부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의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함수에 무한히 다가간다는 그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거기서의 함수 같다라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는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수렴하니까 수렴해서 요게 타당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들 혹시 생각하시는지, 얘가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의는 되지만 발산하는 형태로서 어떤 꼴로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0에서 0,0에서만 정의 안 되고 나머진 다 정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요 약간 리미트 극한 자체는 있지만 발산한다. 아니. 극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핏 생각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한쪽에서 가는 거는 정의가 되는데 0과 0으로 다가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y축 따라갈 때랑 x축 따라갈 때랑 다르잖아요. 그쵸. y축 따라갈 때는 x가 0인 상태에서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x축 따라갈 때는 y가 0인 상태니까 1 나올 거고 그러면 걔네 둘이 다르니까 극한값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0,0에서는 정의가 애초에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0,0도 정의가 안될 거고, 나머지는 정의는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X는 0이고 Y가 0으로 다가갈 때라든지, 뭐 X는 0이 아니고 Y가 다가갈 때라든지, 아니면 둘이 뒤바뀐 형태는 정의가 잘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얘네 둘 자체가 0으로 다가갈 때가,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 0으로 다가갈 때라는 게 모든 방향에서 다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방향에서 다 다가가서 그 모든 방향에서 다가가는 게 하나로 가면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x랑 y랑 같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상에서만 보면 그냥 빵이거든요. y는 마이너스 x에서도 그냥 빵이고 왜냐면 분자가 빵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선상에서는 뭐 빵인데 0,0에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y축상에서랑 x축상에서도 다르고 뭐 y는 ex 이런 애들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를 거잖아요. 아무튼 제 생각엔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선 어떻게 되고 여기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마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y는 ex라고 하면 분모는 5x제곱이 되고 분모는 아니지. 분모가 5x제곱이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니까
x제곱 날리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0으로 가고 어떤 애는 뭐 1로 가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거든요. 경로를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0으로 간다라고만 했으니까 특정 경로를 주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는 값이 다르고 아니면은 뭐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잘안 되지만 어떤 특정 경로를 하나로 잡으면 잘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0,0에서의 극한은 없다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디렉션을 들이붙으면 존재하고 극한은 전부 다 돼야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너무 대충 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한결 되게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게 되게 당연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상수 함수는 연속이고 그 연속 함수의 합과 곱은 연속이고 도로 연속이고 합성도 도로 연속이고 그리고 이게 둘다 모두 연속이고 부모인 G가 0이 되지 않으면 얘도 연속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속 연속끼리 합치면 연속이고 연속 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이고 연속 연속끼리 합성해도 연속이다. 약간 요런 게 이게 사실 위에 내용만을 봤을 때는 여기서까지만 봤을 때는 되게 막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모든 점에서 모든 경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무한 가지의 수열의 수렴성을 봐야 되는데 한 점에서 무한 가지의 수렴성의 무한 가지의 점을 확인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상수 함수는 연속이고 연속 함수는 연속 함수의 곱합 합성은 연속이니까 이 성질을 통해서 되게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신기하자면 신기했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뭐 정사용 함수가 연속 함수임을 보여라라는 문제가 있었어서 이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n 가지의 그 방향의 벡터가 있을 때이 함수를 집어넣으면 k번째에만 튀어나오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선형대수를 배웠던 대로 얘를 지금 k번째에 뭐 단위벡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는 요거 하면은 그대로 k번째에만 튀어나올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연속함수를 생각을 했던 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얘 자체는 x가 p로 다가가는 것만 해주면 이게 0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쉽게 보일 수가 있어서 네 그쵸 이게 0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f(x)의 극한하고 f(p)가 같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 거리가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좀 쉽게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결국에는 요러한 형태의 꼴 연속을 체크를 할때그 f(x)가 p로 점 p로 무한히 다가갈 때와 p에서의 함수값 사이의 거리를 보는 방식으로 몇 가지 문제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선형 함수 또한 이런 꼴로 적혀 있어서 이제 걔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얘도 그 거리가 0이 되는 걸좀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x, y, z라는 변수가 있었을 때 이게 연속 함수임을 보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얘도 결국에는 연속 함수인 x, y, z는 다뭐 그냥 단일 변수로 봤을 때는 뭐그 연속인 걸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의 합과 곱의 꼴이기 때문에 아니면 합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면 다시 연속 함수 성질에 의해서 당연하게 얘도 연속이겠다라는 거를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연속인 걸 보이기 위해서 제가 보여야 하는 것들이 경로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연속임을 보일 수 있는지는
연습을 해놓으면 연속을 체크하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연속이 아니게 되는 얘가 지금 결국에는 어떤 G와 H 합성골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봤던 대로 이 G가 0이 되는 점에서만 조금 고려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합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시 연속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 모든 점에서는 그 GXY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점에서는 연속임을 저희는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GXY, 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연속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해주면 결국 되는 문제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쉽게 끌어내릴 수가 있구나라는 게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GXY가 0에서 잘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0이 아닌 지점에서는 모두 연속이고, 0인 지점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1번, 2번, 이 앞에 두 개는 쉽게 0으로 수렴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0으로 가는 경우, 아까 계속 다뤘었던 얘만 문제가 되는데, 얘를 보일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당연하게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주어진 내용으로 이런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으로부터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으로 바꾸면은 이게 부등식 형태로 얘보다 작을 텐데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0이 간다라는 걸 보이면 얘도 당연히 얘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겠지 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샌드위치 정리 그런 것처럼 얘를 보이기 힘들면 얘보다 조금 더큰걸 찾아서 얘가 거기로 가는 걸 보이면 얘도 당연히 얘보다 작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요놈은 위에 꼴이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지금 위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고요. 여기 루트가 안 씌워져 있는데 요런 차이 때문에 지금 얘는 루트가 있음으로써 위에 애가 루트가 씌워진 채로 남게 되는데 아래에는 루트가 없으니까 둘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1로 가서 2분의 1보다 얘가 더 작다고 얘가 0으로 가는 거를 보장받을 수는 없으니까 위에 방식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아래 거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얘 극한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으니까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t라는 기울기로 tx로 y를 치환을 해줘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걸로 네, 치환이 되고요. 얘는 결국에는 x와 y에 의존되지 않고 경로 t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 t에 따라서 이게 값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불연속 함수가 되더라고요. 즉 t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0이 아닐 수도 있고 t를 잘 잡으시면 또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들마다 주어진 조건마다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 연속임을 무조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존재한다기보다 문제마다 케이스마다 되게 다양하게 연속 함수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얘도 결국에는 아까 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XY가 0으로 다가가는 무한한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를 제한을 하면은 그게 연속 함수인지 연속 함수가 아닌지를 조금 더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하면은 그 불연속인 거를 쉽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별표를 해놨는데, 아, 얘는 또 A랑 B가 미지수가 또 들어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방향의 수렴을 먼저 고려를 해주면 아, 네. 아, 이거는 별표를 친 이유가 제가 못 풀었거든요. 못 풀어서 DK 선생님께서 주신 그
해설을 좀 참고를 해서 풀었거든요. 접근 방식이 위에 거랑 또 완전 다르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방법으로 해서 풀수 없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근데 얘는 훨씬 더좀 단순하고 그 베이스 같았어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AB를 구해야 되는데 얘 문제 자체를 다시 보면 이제 원점에서 함수 값을 잘 정하면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실수 AB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AB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한두 개 있는지 몇개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고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갈피를 좀안 잡혀가지고 네, 해설을 좀 확인을 해보니 결국에는 함수를 잘 정해서 이게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y가 우측에서 올 때랑 y가 좌측에서 올때 모두로 고려를 했을 때 얘네 둘은 분명히 같은 값으로 존재를 해야 연속이 될 텐데 이게 다른 값이면 안 되는데 b랑 마이너스 b랑 같아야 하고 그리고 x가 우측에서 올때 좌측에서 올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일 텐데 얘가 달라버리면 또안 되는데 그리고 얘네들도 한 경로, 이것도 한 경로니까 이 모든 경로가 같은 함수 값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얘네 네 개가 같은 값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A는 B는 0일 때 이때만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다 0일 때만 그리고 0으로 정의할 때만 연속이다 라는 것참 쉬우면서도 좀 허탈했습니다. 좀 해설을 보고 나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이면 됐다니. 그래서 연속성을 판정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 봤었고요. 그래서 일단 연속 함수의 합과 곱, 합성의 형태이면은 쉽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채널지기님 노트에도 나와 있고 유리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부분하고 무리 함수의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0보다 무조건 커야지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지점은 잘 제거를 해주거나 그쪽에서 연속성을 좀 많이 판단을 해주는데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 약간 여기서 걸러진 애들 유리 함수가 만약에 0이 되는 애들 이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걔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걔가 연속인지 그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결국에는 무한한 점에서 한 점으로 좀줄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유리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한점그 점으로 줄였을 때는 이제 걔를 어떻게 하면 연속 함수인지 체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미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얘는 아주 되게 대충한 거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스팸미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1변수에서 저희가 미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점 x0가 있어서 얘 기울기를 그쵸? 네, 기울기나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량을, 이 점이 있어서, 이 점이 있어서 1변수에서 변화량을 본다는 거는 이쪽으로 변화하는지, 이쪽으로 변화하는지는 결국에는 요 V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거의 크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만 보면 되니까 결국에는 방향이 하나로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변수로 넘어오게 되면서 방향이 무한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함수의 변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고, 미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는 연속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x-a분의 fx-fa 얘를 극한으로 보내서 x가 a로 무한히 다가갈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되어야만 이제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잘 정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결국에는 연속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미분을 얘기하려면 연속이 필요하고 연속이 필요하려면 x0 옆에서의 근방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x0
점 근처에서의 근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 자체가 열린 집합일 필요가 있게 되는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볼처럼 생긴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함수의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열린 집합을 정의역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선 노트에서도 그렇고 테너지기 님 노트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I라고 하는 뭐 A에서 B까지의 집합 그리고 요 안에 뭐 포인트 P가 있거나 아니면 X0라는 한 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 나서 F가 I에서 보통 뭐 네, 보통은 그냥 N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뜯어보니까 아, 미분 변화량을 언급을 하려면 정의역을 열린 집합이라고 확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 그 정도 선에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 미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방향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분을 썼으면 됐는데 이제 하차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보통은 방향이 이 V라는 방향이 무한가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특정할 때마다 그 방향으로의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벡터 V 방향의 미분 계수 혹은 V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를 자체를 얘기하는 게요 방향 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더팩터라고 되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벡터 V 자체를 그 저팩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조금 저는 안 와닿았었는데 탄젠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P 자체로 가는 요 벡터에서 지금 이 형태는 이 P에다가 그 다음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 걸로 주어지는 형태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팩터라고 하면은 그냥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아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를 저팩터라고 하는구나. 그런 게 조금은 더 와닿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어서 넘어갔고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CV 방향의 그 변화율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은 V 방향의 변화율을 본 다음에 C를 곱하는 것이나 이게 같다라는 내용. 그리고 얘는 합에 대해서 이제 선형성, 이제 방향 미분이 선형성을 가지는 거를 보이고, 그리고 얘는 라이프 뉴트럴인데 얘는 처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좀 당황했었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보여주는 거는 F의 CV 방향 미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를 V 방향의 CV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문제 이게 세 번째 문제였는데요. 이게 두 개의 곱한 형태를 미분을 해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이 형태를 더하고 빼주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 뒤에 거는 이런 식으로 묶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와지는데 여기 자체도 결국에는 t가 0으로 다가가니까 얘가 이쪽이 0이 되면서 그대로 gp만 밖으로 꺼내 나오는 걸볼수 있고 그래서 라이프 니츠롤이 성립한다라는 걸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도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편미분 계수라고 이제 되게 아예 이해도 못하고 되게 엄청만 썼거든요. 되게 당연하게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감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단위 기저 벡터를 생각을 하고 단위 기저 벡터 방향으로의 미분 계수를 보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편미분 계수라고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썼다면 뒤에서는 이렇게도 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편미분을 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도에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기울기 벡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 자체는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첫 번째 기저 방향으로의 미분 계수. 각각의 요소마다 그것이 다 들어가게 돼서 그거를 모아놓은 벡터로 모아놓은 형태를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어떤 점에서의 이제 미분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비율이 있듯이 이 그레디언트 벡터 또한 그 점에서의 저평면의 비율기 벡터가 된다. 알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새롭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레디언트 기호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델이나 나블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요골이 되는데, 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를 했던 게, 이거 가끔씩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에서는 여기에 그 내적 기호죠. 내적 기호를 써서 이렇게 적을 때도 있었는데, 얘를 왜쓸 때가 있고 안쓸 때가 있는데, 얘는 왜 쓰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요 델이라는 것 자체가 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요 벡터와 요 FP에 대한 벡터끼리의 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좀 재미있었던 포인트 같아요. 당연하게 써봤던 것에 대한. 그리고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1차 함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봤으니까, 중학생 때부터 AX 플러스 B라고 쓰면 얘가 당연히 기울기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이 방향 미분들이 각각의 점마다에 다 붙게 돼서 얘는 결국에는 그러면 요 형태랑 똑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저희가 앞에서 봤던 기울기의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델이니까 델은 그래프에서 기울기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당연하면서 좀 괜히 좀 신기하고 새로웠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고요. 나머지 문제 자체는 뭐 풀이하는 건 쉬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그 극한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경로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 Y, TX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것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거기서 들어온다는 게 조금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면 이번 주에 깜짝 놀랐던 게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수가 있는 이제 천의 자리 숫자인데 걔가 3의 배수가 되는 확률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요네 개의 A1 그 각각 자리의 수를 더해서 그게 3의 배수가 되면 그네 자리 숫자가 3의 배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거 GPT가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GPT는 그게 힙진법으로서 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써져 있으니까 알지. 내가 이거를 평소에 알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문제를 제가 먼저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뭐 공유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거의 이제 계산 문제라서요. 그리고 약간 일부러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조금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7에서 60번 중에서 57, 58번인데요. 그래서 그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요, 저는. 아무튼 극한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제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극한의 정의가 있네요.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네. 안 했고 극한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할까요? 얘는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의 아 콤마 y 빼기 f의 x 콤마 y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해보면 그러면 얘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x 더하기 h를 넣어야 되니까 1 빼기 x 더하기 h y 3x 더하기 h 여기서 이제 빼기에 1 빼기 x 더하기 y 빼기 3x 제곱 y 이렇게 빼면 되죠. 그래서 이제 1을 먼저 날려버리고 x도 날려버릴 거고 y도 이게 다 이렇게 딱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이 h분의 위에 있는 요 h가 남겠고요. 빼기 h.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3y에 요렇게 될 텐데요. 근데 얘가 날아가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이 요게 남을 거라서 그래서 빼기 3y 곱하기 2xh 빼기 3yh 제곱 이렇게 남죠. 그래서 얘네 둘이 날아가니까 뭐죠? 얘는 이제 h 제곱이니까 h 제곱텀은 0으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고 h는 하나씩 날려버리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를 사용하라는 것에서 정의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아무튼 정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y로 편입은 하는 것도 똑같이 정의를 사용을 하면 여기는 이제 y는 1차 텀이니까 뭐 얘네 다 날려버리고 여기 y 플러스 h, y 플러스 h 여기서 이제 y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h만 남겠죠? 여기 플러스 h랑 여기 3x 제곱 h 요 부분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에서 보라니까 1,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8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x로 편입은 한 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y로 편입은 한 거는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1에서 보라니까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서 얘는 1 나오고 얘도 1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문제 풀 때는 뭔가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 포옹대로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쓸 때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뭐냐, 대학수학 쪽에서는 그냥 정의 사용하니까 약간 좀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애들 시험 보면 이런 거 내거든요. 정의 같은 거 써봐라 이런 거 내가지고 애들이 이제 가끔 멘붕을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미분은 할줄 아는데 약간 그 정의는 모르는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극한은 못 하는데 미분은 할수 있거든요. 극한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정의 자체를 안 배우다 보니까 극한은 못 하는데 미분은 극한 배운 다음에 정의는 배우니까 미분의 정의는 배우니까 미분은 할수 있어서 이제 네, 이번 달 말에 있는 시험도 약간 꿀잼 시험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만 꿀잼이고 학생들은 노잼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fxy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로프 오브 더 라인 탄젠트를 그러니까 뭐죠?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1,1에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x가 마이너스 1인 평면과 y가 1인 평면에서 각각 구하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편미분을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y로 편미분을 해서 이렇게 y로 편미분한 게 나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주면 슬로프가 이제 3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y축 방향으로 3이니까 y축 그 z랑 y 평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평면이죠. 그 평면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3인 거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보면 0이 나오거든요. 오, 0이네요. 마이너스 1,1.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1 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1 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지 아니지. 마이너스 1,1 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3이군요. 네, 이거 잘못 푼것 같습니다. 네, 실수를 한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직선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직선이 구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y가 1일 때니까 이번에는 이제 x로 편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구하니까 2였고요. 그러면 y는 2x인데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1,1일 때 z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y가 1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z가 마이너스 1, z가 마이너스 1,1에서 2인 거죠? z가 마이너스 1,1에서 2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네요. 그러면 네, 2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2니까 제가 맞겠네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도 맞겠죠? 네. 맞나? 마이너스 1대 2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가 돼야 되겠네요. 아, 거기 절편이요? 네. 네네네네. 네. 요거는 잘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슬로프만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선도 왜? 탄젠트. 슬로프만 구하는 거네요. 네, 그럼 슬로프는 사망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대충 푸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3번은 그래서 3변 삼수인데 뭐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Z, 그러니까 Z로의 편미분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FXYZ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쓰고 그랬을 때 이제 Z쪽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Z쪽만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이제 Z제곱 EZHH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얘랑 없어지고 나머지가 남는데 그래서 걔를 이제 1,2,3에서 이제 해주면 저는 그냥 바로 넣었거든요. 1, 2, 3을 바로 넣어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1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Z제곱까지 날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제곱, x0 제곱, y0 곱하기 2zh, h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h를 하나씩 날려버리고 그 칸을 먼저 치운 다음에 그러면 2z, x제곱, y.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1, 2, 3을 대입을 해도 이제 1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은 응, 잠시만요. 62번에 B번 마이너스 2죠? B번이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저도 그 마이너스야. 아, 곧, 마이너스인가요? 잠시만요. 평면 네, 그었을 EX. 때그 도함수에다가 그냥 포인트 집어넣으면 네, 제가 이걸 편미부를 좀. X만 나오고. 이게 왜 EX 제곱이 나왔냐면, 아, X를 1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까 EX 제곱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를 EX 제곱으로 계산했어요. 편미분을 했을 때. 그럼 왜 EX 제곱이 나왔냐면, 처음에 계산할 때, X는 마이너스 1이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를 X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한 요쯤인가까지인가 진행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Y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Y 편미분하고, X 편미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Y랑 이거 잘못 봐가지고, 이거를 미분을 잘못했는데, 그럼 얘가 없어지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맞죠. 네, 이렇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뭐냐? 그 평면에서의 기울기라 하니까 그 머릿속으로 바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그려가지고 해봤는데 그 X가 주어지게 되면 YZ 평면이랑 수평한 평면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 약간 지금 뭐라 해야 되지? 그 포물선 그 3차원 포물선 그런 모양에다가 끄어보니까 그 한쪽으로만 Y 쪽으로만 움직이더라고요. X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생각하는 게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뭐 타원이든 원이든 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려보면, 여기 어디서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못 그리겠습니다. 못 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려서 그 뒷면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딘가 위로 해가지고 포물선 비슷하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1이면 여기 어딘가일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넘어가고요. 65번 같은 경우는 음함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z를 x로 편미분한 것을 구하라고 해서 그냥 x로 쭉 편미분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는 x가 날리고 그 다음에 y만 남고요. y는 어차피 x로 편미분을 해봐야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z의 경우는 x로 편미분을 하면 얘가 튀어나와야죠. 그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 나그 1이 되니까 얘가 나오고요. y는 어차피 x로 미분해줘봐야 0이니까 생략하고 z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얘네로 모아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 1, 1에서 그
얘를 부하라고 하니까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를 네, 구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얘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뒤에도 있군요. 이게 조금 이제 긴 문제였는데 그래서 얘는 A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얘네 세 개를 구해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룰을 의해서 그러니까 체인 룰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XYZ를 XYZ로 다시 표현을 해봐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뭐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그 체인 룰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XYZ를 넣어서 구한 거랑을 이제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여기 준 포인트에서의 이 값들을 구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A번의 첫 번째로 X로 편미분한 것을 이제 구해 보면, 체인 룰로 구해 보면, 각각 이제 P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P도 이제 X로 편미분을 하는 것을 이렇게 QR까지 해보면 실제로 이 함수를 P로 편미분을 할때 P가 여기만 있으니까 얘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Q 빼기 R분의 1이랑 그 다음에 P를 X로 편미분을 했을 때는 1만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Q로 편미분할 때는 Q가 여기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Q 빼기 R분의 마이너스 Q 더하기 P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R하고 빼기 R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이 묶어서 마이너스 1로 묶어 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Q 빼기 R분의 P 빼기 R. 요걸 이제 편미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가 Q에 대한 상수니까 그냥 Q 빼기 R의 제곱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Q를 X로 편미분하면 여기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R도 똑같이 했는데 R 입장에서는 얘네가 다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해서 편미분을 했고요. 근데 여기가 틀렸죠.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러면 조금 붙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고, 실제로 직접 그냥 XYZ를 PQR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 계산했을 때 0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X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Y에 대해서 한 거랑 Z에 대해서 한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열심히 했고, 해서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요. Z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요 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그 미분 스킬이 전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스킬인가요? 그 플러스 R 마이너스 R 해줘서 조금 더 하기 편한 형태로. 아, 이게, 네, 이게 뭐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그 Q가 위아래 있으면, 그, 곱함수로 해주거나, 어쨌든 목함수로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냥, 네, 고등학교 미분할 때도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인데, 위에 분자가
차수가 같거나 크거나 한 애들이 나오면 그냥 다 저기 나눠버리면 실제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Q 마이너스 R.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Q 뭐죠? Q 마이너스 P. 야, 여기 P구나. 그러면 더하기 R 해서 요걸 빼게 되니까 이게 날리고 P 빼기 R. 요게 이제 분자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그럼 이제 대분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가분수잖아요. 차수가 그렇죠, 그렇죠. 같거나 이제 크면 가분수 형태인데 가분수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대분수로 만들면 대분수에 있는 뭐 이렇게 세모분의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차피 차수가 낮으니까 상관없고 얘는 뭐죠? 웬만하면 다항식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항식은 계산하기 미분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좀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네,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마지막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네. 요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인데 얘도 아까랑 같아요. 그래서 11번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체인 룰로 해보고 두 번째는 그냥 실제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해봐라 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X로 편미분한 부분만 보면 편미분을 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인역 함수는 편미분하면 1-p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겠고요. p로 편미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p는 sin x이기 때문에 편미분을 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리고 q로 편미분을 하면 얘랑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r만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q를 x로 편미분하면 빵이고 사실은 뒤에도 r을 x로 편미분하면 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얘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p가 sin x니까 1-p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고 루트 씌웠으니까 코사인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e의 qr이니까 요거 qr 곱하면 z ln y죠. 그러면 e의 ln y의 z제곱 해서 e의 ln y의 z제곱 얘랑 바꿀 수 있으니까 y의 z에 ln e를 하면 얘가 1이니까 그냥 y의 z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편미분을 하면 얘가 나오고요.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x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걸 여기다 넣으면 아까 했듯이 요게 나오는데 근데 얘가 아까 y의 z제곱이었으니까 x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로 편미분한 거랑 z로 편미분한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이게 값이 얼마 나왔죠? 답이? 어떤 값이요? XYZ 요거 그 점에서요.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는 이 루트 점에서의 값. 마이너스 아, 4 네. 거기까지야. 요렇게 네, 밑에 있네요. 네. 이건 대입한 거라서 그냥 네. 대입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틀렸나요, 혹시 제가? 어디 또? 제가 틀린 건 이제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금 다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봐도 되니까요. 네. 다시 한번 차분히 해보시겠어요? 같이. 어떤 어디 말씀? 요거 X 왜다 틀리지? X로 X 편미분한 편미분 결과가 뭐죠? X 편미분 결과가 Y의 Z제곱이요. Y 벡터 제곱. 네. 네. 그다음에 Y 편미분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X 편미분. 잠시만요. 유 한번 좀 다시 봐주시겠어요? 유가 어떻게 나왔죠? 유 다이렉 저 U가 유 이렇게요. E의 유가 8의 사인, 아크사인.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인 악사인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없네. 네. 사인 역함수, 네. 사인 역함수가 있어요. 유. 그러니까 P가 사인 X잖아요. 네네. 그럼 U가 뭐가 되는 거죠? 유가.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Z 네, 맞나요? 그럼 요거 한번 Z 다시 해볼까요? 네, U가 네네, 다시 거기 U 구하는 데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요? 네, 다이렉트 네, 거기 네. U 구하는 데 거기가 제가 좀 다르네요, 보니까 그러면 뒤쪽은 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의 Q 아래 아크사인 P인데 그럼 이제 QE의 QR이 지금 Z제곱의 LNY의 Z분의 1이니까 그럼 QR이 ZLNY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ZLN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인 역함수인데 거기다가 사인을 합성하니까 사인 역함수의 사인의 X니까 그냥 걔는 X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X. 이렇게 돼서 이에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고 ZLNY가 LNY의 Z제곱이고 근데 걔가 이제 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바뀔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실수를 알아챘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m-hmm. 그러면 혹시 또 추가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미분, 편미분을 해봐라 라는 문제라서 그림을 그리면 Z가 있고 그 Z가 XY로 이루어져 있고 XY는 각각 T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편미분을 해보면 T로 편미분을 할때 이제 X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그 x를 t로 평미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z도 이제 y도 y로 평미분을 한 다음에 y를 이제 t로 평미분을 하는데, 그래서 f니까 그냥 라운드 f 라운드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g는 평미분해서 붙여놓고 얘도 이렇게 붙여놓고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4번은 3개짜리인데, 3개짜리는 그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현미분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문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쓰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네네네. 이런 경우도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 XY가 T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엄격하게 이렇게 라운드 T로 적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 엄격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의미 없는 느낌이 들어서 D라고 그래도 해도 될 이렇게 것 같아요. 이게 쓰다 보니까 아 그냥 생각 없이 써가지고 라운드로 써버렸는데 D라고 네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뭐 일변수일 때그 파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지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파셜 이게 엄격하게 막 구분해서 쓰는 다큐멘트 그 리터러처들도 있는 거 보면 이거를 막 혼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그냥 dy/dx랑 뭐 델타 x 델타 y와 이런 거그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13번에도 그 라운드 t 라운드 z는 그 편미분 그렇게 쓰는데도 그거를 그 라운드 x를 결국에는 소거를 해주면 2 곱하기 t로 미분한 z가 되니까 그좀 꼴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그냥 지금 생각했을 근데 때. 그 편미분 정의 이대로 뭐 해보면 또 딱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 근데 그러니까 그 아닌지는 알지만 이것도 분모를 약분하려고 치면 D로 써져 있으니까 좀 마음에 걸리고. 근데 그거 아니니까 그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 공유 또 추가로 해 주시겠어요? 푸신 거에서 제가 조금 다른 것만 몇 문제 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몇 개를 집어넣는데 막상 보니까 또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요쪽을 이제 그 A하고 B 해서 이제 A를 X가 상수고 B는 Y가 상수해서 A는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B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렇게 값을 구했는데요. 그 편미분 각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XY 점에서의 편미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요 각각을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런 그, 각각에 대한 편미분한 거를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벡터가 하나가 점에서 생길 거고, 그 요거는 말하자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그 아까 그려주신 그걸로 보면, 요게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이 평면 안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이 어떤 우리 DUF에 해당되는 그 U는 얘가 길이가 1인 어떤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X축이 성분이 없는, 그 X가 상수인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니까. 그러면은 그 DUF에서 이 방향 벡터를 0,1로 놓고 내적을 해봤어요. 그 이쪽 벡터 쪽, 얘가 일반적인 그, 기울기 벡터를 이 평면에 있는 어떤 방향 도함수 쪽으로 내적을 해봤더니, 저도 이렇게 구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적하니까 당연히 이쪽 없어지니까, 요게 나오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해서 요렇게 됐는데, 저그 이쪽은 더 이제 진행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이게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하고. 그게 그냥 파샬의 의미가 아닌가 지금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축 방향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그 y축 방향이 이제 x축으로는 뭐라 그러죠? 그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x축은 고정해 놓고 인 거를 이제 선형대수적으로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이제 그 벡터 자체가 y축 방향만 변화를 볼 거니까 0,1그 뭐죠? 그 단위 벡터가 이제 0,1이라서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요 단계에서 이제 요 함수를 대입해서 아까 그렇게도 푸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진해봤고요. 여기는 아까 마지막 문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이제 상수니까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그냥 바로 제가 편미분하는 쪽만 해서 다시 한번 끝나고 해보고, 요쪽은 제가 아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일단은 U를 다 PQR로 이제 한다고 해놓고는 얘를 이렇게 하면서, 아, 항당 함수네? 그리고 1을 생각해 버렸어요, 머리에서. 잘못 나온 것 같고. 아까 이거 하신 것처럼 저도 잠깐 멈칫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써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일단 질문이나 코멘트부터 네, 받아보고요. 없으시면 혹시 또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 DK 선생님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겠죠? 예, 네. 찾아봤더니 이게 일변수에서는 뭐 써도 별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안 쓰는 게 좋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D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네요. 네네네. 이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변수는 뭐 파셜이랑 일반 데리버티브랑 다르니까 그 거기 D가 맞는 다른 거죠, 의미가 되는 거고. 뒤에는. 근데 보통 그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G가 GT 말고 G 뭐 T 컴마 S다 이렇게 돼 있으면 걔는 파샤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뭐 아까 13번 FX 컴마 Y고 X가 뭐 GT고 Y가 HT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X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T랑 S에 대한 함수면 X가 이제 또 이변수 함수면 그러면 거기서는 파샤를 쓰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러면 T 하나만 있어도 뭐 파샤를 써도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정의로 보서는 뭐 파샬이나 D나 뭐 틀리다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 네, 일변수 케이스에서는 써도 상관없는데 혼동을 불러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D로 써라 이런 식으로 그 쿠오라에 답변 그 질문이 올라와 있던 게 있네요. 다변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김남우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그랬던 거 있잖아요, 문제. 네. 거기 그거가 그 부모가 식이 되게 예쁘니까 그 우리 늘 하던 식으로 x는 뭐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아예 다시 만들어서 그 r을 0으로 가는 걸로 하면 좀더 쉬워질 것 R을 같아요. 영어요? r을 0으로 리미트를 r을 0으로 보내니 그러니까 x가 0, y가 0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r이 0으로 가는 걸로 하면 그러면 r이 0으로 가. r이 0으로 가면 그 r이 0으로 가. 극좌표로 변환해서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에가 r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잠깐 해봤는데, 그러니까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하면 그 부모 분자의 r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만 남거든요, 분자에. 네. 그러면은 걔가 0이니까 그냥 a는 0, b의 0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좀 삼각함수랑 이쪽에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극좌표로 변환까지는 해봤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A랑 B가 0으로 특정된다라는 게 감이 잘안 와서 그래서 저는 TX로 치환을 한 다음에 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방법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풀이하셨던 그 A 근데 그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A가 어떤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이제 결론이 A는 마이너스 A 그러므로 A는 0 이렇게 되는 걸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거 되게 폼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이 구해지면 뭔가 외통수로 딱 몰아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